받으시오. 자, 받으시오. 조금 물려 그래? 이거 진짜 크다. 근데 이렇게 생긴 갈매기 살은 처음 봐. 곱판이 좁았어요. 여기 되게 많잖아. 체인이잖아. 다 맞아. 안녕하세요.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. 전국에서 손꼽히는 갈매기살집이 부천에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. 참고로 이 식당은 생갈매기살을 통으로 판매하고 있고 장사한 지는 27년 정도 됐으며 하루에 판매되는 갈매기살의 양이 정해져 있다 합니다. 기본 반찬은 배추김치, 오이냉국, 상추와 파절이, 무생채 마늘 등 고기와 곁들여 먹기 좋은 찬들이 준비되어 나옵니다. 우리 딱 한번 올라갑니다요. 올라가봅시다. 아까 주먹가게 주먹 고기. 진짜 크다. 근데 이렇게 생긴 갈매기살은 처음 봐.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갈매기살은 여기가 진짜 찐이라고. 삼겹살이랑 목살이랑은 이제 맛있게 한 데들 많은데. 홍으로 갈매기살이 나오는 건 처음 보는데 두께가 엄청 두꺼워 살살 돌려가며 구워야 전체적으로 잘 익습니다. 그럼 어떤 작업 하시는 겁니까? 지금 뭐? 소개 익으라고. 아, 소개 익으라고? 짠. 완전성 진짜 맛있어. 맛있죠? 진짜 무스럽다. 맛있죠? 소금 간도 돼 있어서 쪽조름하고. 쪽조름하고 고기가 되게 부드럽네. 맞지? 고기가 부드럽지? 두꺼운데 안 퍽퍽하고. 두꺼운데 맞아 안 퍽퍽. 어, 진짜 맛있네. 야 언니야. 어떤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잘 익은 갈매기살을 상추 싸서 무생채와 김치 파절이 그리고 마늘 3장 찍어 상추쌈 만들어 술 한잔 같이 먹으면 갈매기살의 담백함과 야채의 싱싱함이 소주의 달달함과 잘 어울려 참 맛있습니다. 고기 추가 갑니다잉. 가세요. 맛있지? 맛있다. 근데 이렇게 소금 나오니까 짜여서 안 돼. 소금이 안 많아. 아, 그쵸. 1인분에 250g이 제공되고 양념이 되지 않은 생고기라 그런지 양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. 우린 3인분 시켰는데 4인분 시킨 느낌이었습니다. 어, 느끼해. 자, 그럼 경면이도. 아. 아니, 혓바닥이 다 보여, 아예? 확실히 식으니까 별로고 좀 따뜻할 때 좀 먹어요. 떠요. 상추 대신 양파 구운 거에 갈매기살을 올려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고기의 쫄깃함이 잘 어울려 더 맛있다고 추천해 줍니다.
팔아 먹을 거 맛있어? 응. 정민님 피셜. 금방 먹었잖아. 김치. 건배는 문준영이다. 양파 먹을까 진짜 맛있다. 갈매기를 잡혔어. 이것은 아니래요. 갈매기 살을 다 먹고 삼겹살 1인분을 추가 주문해 보았는데 고기의 질이 참 좋고 두꺼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식당을 다시 방문한다면 갈매기 살만 먹을 겁니다. 삼겹살도 괜찮아요? 아니 삼겹살이 맛없는 경우가 어딨어. 꿀꿀이라는 메뉴가 있어 주문해 보았는데 김치찌개의 맛도 나고 된장찌개의 맛이 나는 것 같은 게 묘한 매력의 맛을 가진 음식이었습니다. 아 두부, 김치, 밥. 김치 안 들어가 있네. 된장. 그렇지. 심플하게. 양파. 당황했어요? 잘 익은 삼겹살에 상추 싸서 소주 한잔하고 먹는 건 언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삼행시. 삼행시. 우리 오늘 갈매기살 맛있게 먹었잖아요. 네. 그럼 갈매기살로 한번 먹겠습니다. 네. 갈. 갈. 갈매기 먹으러 북에서 왔시오. 어? 갈매기 먹으러 북에서 왔시오. 네. 매우 맛있습니다. 매우 맛있습니다. 이. 기름 이만. 육즙 가득한 게 일품이었던 갈매기살을 먹고 왔습니다. 통통하고 쫄깃해서 맛있던 생 갈매기살 맛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. 제대로 된 갈매기살 맛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